게임 교장수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맵인데, 이거 뭐 괜찮죠?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알제리, 리비아, 적도기니, 가봉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까지는 표현 안 해서. 인도네시아, 브루나이가 있고, 파푸아 뉴기니, 호주. 여기 한때 나라 있었는데, 일단 없앴어요. 현실이 고증하지 않고. 알래스카, 캐나다. 알래스카는 미국 거 아닌가요? 미국 영토가 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뭐, 그 다음은 한국, 그 다음 중국입니다. 대만도 있긴 한데, 뭐, 여기는 울릉도예요, 여기는. 울릉도입니다, 여기. 나중에 한국이 점령할 거예요. 그리스는 터키까지 확장하고, 사실상 동물 포션이죠. 노르웨이, 핀란드가 있는데 여기 스웨덴이 없네요. 독일 있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이 있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있고요. 뭐, 이렇게 좀, 뭐, 대충, 어찌저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웨덴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좀 보시죠. 아, 뭐야, 없네. 없구나. 말이 두 개가 있는 게 없네. 아, 다 작죠, 그쵸? 한반, 대한민국과 핀란드가 이게 있네. 이게 좀두개 있고. 알래스카. 이게 다 대부분 섬나라가 많아갖고, 대한민국과 핀란드를 제외, 아, 이탈리아도 있구나. 아무튼 그 근원국는 애들 제외하면은 대부분 없어요. 적도기니가 왜 이렇게 환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주인공 한반도입니다. 러시아가 좀 약해졌어요.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먼저 친 건데요. 러시아의 대군이 한반도 인근에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엄청난 감당 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오히려 한국을 전세 역전시켰습니다. 결국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결국 평화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한반도가 완전히 빼앗기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 러시아와 중국도 드디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대만은 러시아 편했으며 똑같이 공격했고 중국이 먼저 선두를 치면서 은근 잘 살아남았습니다. 영국은 결국 이웃나라인 아일랜드를 침공하고 스페인은 그리스를 스페인은 이탈리아 영토를 본토를 빼앗고 그들이 차지했던 이곳으로 됐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난리인데도 한국은 여전히 평화입니다. 중국은 멸망했고 이탈리아는 여기라도 살리기 위해서 어찌저찌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개판인 가운데 결국 러시아가 전역을 점령했고 러시아와 대만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끝까지 도주한 그리스는 러시아 땅에라도 빌려서 어찌저찌 이탈리아까지 대군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결국 중국 땅에서 손쉽게 멸망당했습니다. 한편 알제리가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놈이 되었고 알제리는 리비아를 침공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확장 정책으로 조금 약화된 스페인을 공격하려 했으나 스페인은 여전히 군사력이 강력했습니다. 리비아랑 알제리는 리비아의 승리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대군들을 맞붙으면서 전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프랑스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리스랑 노르웨이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개판인데 완전?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오야 캐나다 오 은근 강한데요. 한국은 여전히 중립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핀란드가 지금 선두죠. 노르웨이랑 지금 핀란드가 전쟁하고 있고 리비아 멸망했는데 뭐 아까 잘 나가더니 갑자기 멸망했네요.
지금 가봉이랑 전쟁 중이에요. 밤이 됐다. 밤이 됐어요, 이제. 한국과 영국이 전쟁하는 것 같죠? 한국이 핀란드에 왜 선전포고를 하지? 아니야, 하지 마. 그대로 너무 강력해갖고. 자, 그리스 지금 멸망, 지금 그리스 좀 작아졌네요? 아까 막 중국 정벌 나서더니 작아졌어요. 왜, 스페인이야? 아, 이거 그리스가 아니구나, 스페인이구나. 지금 가봉 천천히 알제리한테 멸망하는 것 같죠? 전 세계 이렇게 개판인 가운데 알래스카 어찌저찌 살고 있네요. 연합을 볼까요? 연합? 아직 오세아니아 연합이 있네요. 근데 약간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없네. 지금. 여기 있다. 아, 약간 아일랜드 영국이랑 지금 뭐 했죠? 이? 동맹 맺었고. 이제 가봉이랑 전쟁은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외는 없군요. 왜 이래? 누나 말고. 응. 얘네 왕이 아닌데, 얘네는. 뭐야? 운석 떨어졌다. 괜찮아요. 지금 러시아랑 캐나다랑 전쟁했어. 지금 러시아랑 캐나다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같죠? 아일랜드 멸망했네요? 아, 여기 운석 떨어졌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연합이 해체됐네요, 아예. 러시아랑 지금, 아, 러시아가 대만에 선전포고했어. 근데 얘 지금 배가 없어갖고 아직까지 못 오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지금 핀제국을 다시 연상시키는 그림이네요. 너무 어두우니까 일단 좀, 딴 시대를 넘겨서 좀 봅시다. 확실히 구분 가네요. 저 지금 보니까 영국이 지금, 참 약하네요. 지금 영국이랑, 뭐야. 오, 스페인이랑 지금 전쟁 중인 것 같죠? 알제리, 아, 가봉 멸망시켰어요. 얘 UF다. UF 왔다. 한국이 왜 영국에 선전포고를? 얘가 좀 약하거든요. 일단 좀 지켜볼게요. 알제리가 핀란드에 지금 뭐야? 원래다 이거 뭐야 왜? 핀제국이에요 사실상. 핀제국이죠 거의. 일단 이름을 핀제국으로 바꿔줘야겠어. 지금 가장 강력한 애가 지금 알제리거든요. 근데 알제리도 지금 스페인이랑 전쟁 중입니다. 아 핀제국이구나. 여기서 지금 엄청난 대전이 벌어지고 있네. 한편, 여기 농경지 같죠? 이제 막 농사도 회복하고 그러네. 왜 한국은 전쟁이 끝났네요, 결국. 한국은 이렇게 추운 곳에서라도 연맹해야 돼. 나가 싸우러 나가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